홍천군 서성면에 위치한 이곳.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자연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이 가득한 삼색마을인데요. 농촌 생활을 직접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을입니다. 홍천의 대표 특산물 중에서 이 찰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옥수수의 특성과 재배 방법, 수확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옥수수 따기 체험이 시작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옥수수를 따는 어린이들은 먹기만 하던 옥수수를 직접 수확한다는 점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옥수수 따기 체험을 하느라 더위에 지칠 때쯤 맑은 물이 흐르는 시원한 계곡으로 이동했는데요. 옷이 젖는 줄도 모른 채 물장구를 치며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워터파크나 놀이동산보다도 더욱 신나게 이곳의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로 허기가 진 어린이들은 집에서는 먹지 않던 곤들의 나물밥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들을 본 어머니들의 입가에도 어느새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삼색마을에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뿐만 아니라 악기 체험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들을 갖춘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악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는데요. 어린이도 부모님도 신명나는 장단에 어느새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조들이 또 이용했던 그런 악기를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또 너무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주셔서 저기에 밥도 잘 안 먹던 우리 애기가 밥도 너무 맛있게.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바쁜 일상 속에 마음의 쉼표 하나를 찍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이 기다리는 곳. 홍천 삼색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